안녕하십니까? 아로마 테라피 오늘이 벌써 6주차 강의가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중심되는 물질이 뭐 아로마 테라피라는 그 용어에도 담겨져 있지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죠. 예,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식물이라든가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순수한 정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에센셜 오일, 그 정유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 소위 이야기하는 물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물리적 특징, 화학적 특징,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화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그 구조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효과를 갖다가 나타내는지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즉 정유라고 하는 요거의 특성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 그러면 이제 향을 갖다가 이제 독특한 향을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독특한 향을 내는 이러한 물질들, 요거는 아이소프렌이 두 분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노테르펜. 모노테르펜계 탄화수소, 즉 이소프렌이 두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테르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하나짜리를 갖다가 모노테르펜, 그리고 결합되어 있는 이소프렌이 결합되어 있는 똑같은 그런 녀석이지만 결합되어 있는 것이 두 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모노 그다음에 디트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간 그러면 하나, 즉 한 쌍이 되는 거죠. 즉 이소프렌이 한 분자 한 분자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쌍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테르펜 화합물 그러고, 이것을 모노테르펜 그랬는데, 이소프렌이라는 녀석이 하나, 둘, 또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이게 한 쌍이 아니라 1.5쌍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즉 이소프렌이 세 분자가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세스키테르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프렌이 두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인 테르펜, 즉 한 쌍이 되어 있는 경우를 모노테르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소프렌이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1.5쌍인 것이죠. 쌍으로 본다면 이 형태를 갖다가 세스키테르펜, 그리고 두 쌍이 되어 있는 경우를 디테르펜,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테르펜 계열의 탄화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에센셜 오일, 즉 정유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테르펜 계열의 탄화수소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알코올 기능기가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알데히드 형태로 그렇게 유도가 되어 있거나, 또는 케톤의 형태, 또는 에스테르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하는 그런 유형의 테르펜계 화합물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의 특징, 화학적인 특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테르펜이라고 하는 여러한 이제 그 테르펜계 화합물, 즉 테르펜계 탄화수소 물질, 이런 것들은 동식물에 굉장히 널리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연성인 형태이고요. 또 불포화 탄화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뜯어보면은 그래서 탄소가 5개, 그리고 수소가 8개, 요렇게 이루어진 이소프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소프렌, 이 이소프렌이, 그러니까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로 되어 있는 이소프렌, 요것이 한 쌍, 즉 두 분자가 결합이 되면 요것이 이제 테르펜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 요 세 분자가 되면은 세스키,
예, 테르펜. 그리고 쌍이 두 쌍이 돼가지고, 예, 두 쌍이 되는 경우 디테르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예, 요렇게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가 다섯 개, 수소가 여덟 개로 이루어져 있는 요 이소프렌의 단위체들이 모여진. 그래서 한 쌍으로 두 개가 붙은 한 쌍 또는 세 개가 되어 있는 세스키 또는 네 개가 된, 즉 두 개가 되어 있는 쌍이 두 개 이런 형태로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탄화수소 계통, 예, 이러한 또 그리고 그러한 유도체 이런 것들을 테르펜계 화합물, 테르펜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식물에 널리, 예, 포함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탄화수소에다가 산소를 갖다 첨가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도체, 예, 이런 형태를 갖다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테르페노이드, 예, 이런 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예, 분자 내 이소프렌의 단위체에 따라서 이소프렌이 하나 두 개의 분자가 붙었다 그러면 모노테르펜. 그래서 이거 표현된 것처럼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프렌이 두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을 이루었을 때 그거를 갖다 우리가 테르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짜리다. 그래서 모노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이소프렌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전체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C10H16이 되는 거죠. 예, 이소프렌이라는 것이 탄소가 다섯 개, 수소가 여덟 개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소프렌이 세 개가 있는 경우, 세 개가 있는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스키테르펜, 예, 세스키테르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탄소가 열다섯 개, 예, 수소는 스물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붙어서 한 쌍을 만들었을 때가 테르펜이라고 그랬는데 요 쌍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뭐예요? 요 쌍이 한 쌍에 있는 경우를 테르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개가 있으면 테르펜이 두 개다. 두 개라는 뜻은 D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D 테르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이 붙은 쌍. 요것이 두 개. 그러니까 결국 이소프렌으로는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20H32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하나는 모노 그러잖아요. 둘은 D 그러고 셋은 트리. 예, 모노 D 트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개는 테트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접두어로서. 그래서 트리 테르펜의 경우에는 이제 이소프렌이 세 쌍, 즉 여섯 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테트라 같으면은 이소프렌이 네 쌍, 여덟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위체를 갖다가 형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다. 뭐 이를테면 이제 고무라든가 쿠타페르카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소프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천 개에서 한 오천 개 정도가 모인 그런 중합체를 갖다가 형성을 하고 있는, 예, 폴리테르펜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뭉쳐지게 되면은 이러한 탄성을 가진 고무처럼 이렇게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 그러면은 우리에서 합성 고무 같은 경우는 이 이소프렌 같은 걸 일부러 합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중합시켜서 고분자 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인조고무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 테르펜계 화합물들, 즉 이소프렌들이 뭐 두 개가 한 분자로 만들어졌거나 이렇게 이소프렌으로부터 유도가 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자연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또 분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유의 특징으로서 요 테르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에센셜 오일, 이제 향기를 가지고 있는 향료들, 이런 것들의 가장 특징이 이 테르펜 계통의 이제 화합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테르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테르펜. 네.
뭐라고요? 테르페는? 이소프렌이 두 개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를 갖다 만든 요것을 갖다가 테르펜. 그래서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소프렌이 두 분자가 뭉쳐가지고 한 쌍이 되는 것이 모노. 이렇게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되면은 D, 세 쌍이 되면 테트라. 근데 이소프렌이 세 개가 된, 예, 홀수가 된 이런 경우가 이제 세스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르펜은 이소프렌이 머리, 꼬리 결합한 기본 골격, 즉 탄소가 다섯 개, 수소가 여덟 개짜리에 N을 붙인 그러한 사슬 구조, 예, 이렇게 사슬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환상, 고리 형태를 갖다 만드는 그런 구조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이 이소프렌이 위 아래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이제 그 고리 구조, 환상 구조를 갖다 나타내지만 위 아래로 붙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노테르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수로 가게 되면은 밑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가 결합이 되면서 약간 한쪽은 열려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세스키테르펜. 그래서 탄소가 15개, 수소가 24개짜리. 디테르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조가 두 개가 이제 붙어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요것도 뭐 그때그때 이제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요 밑에 있는 요 오른쪽의 경우가 이제 디테르펜 계열로 탄소가 20개, 수소가 32개.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 계속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르펜이라는 것은 그럼 순수하게 이소프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만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거기에 알코올기가 붙거나 케톤이라든가 알데히드로 이제 변형이 됐거나 뭐 이런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알코올은 뭐고 케톤은 뭐고 알데히드는 뭐냐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능기 또는 작용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이루는데 그러한 기능기, 작용기가 붙게 되면은 비교적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기 또는 작용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OH. 이것을 히드록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알킬기에다 OH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명칭으로는 OH가 붙으면은 올 무슨 무슨 올 그래서 알코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탄에다가 OH가 붙으면 수소가 하나 떨어지고 OH가 붙으면 메탄 올이 되는 거고 에탄에다가 그중에 수소 대신에 그게 떨어지고 OH가 붙으면 가서 에탄 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계 이름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알코올의 그런 이제 명칭을 갖다 가지고 있는 히드록시기가 있고요. 포로밀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명태로는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알데히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알킬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알을 뺀 알에 가서 이제 붙는 거거든요. 알킬기라고 하는 탄화수소 몸뚱어리에 가서 이제 저런 OH가 붙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CHO가 붙거나 CHO로 이제 이러한 작용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데히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예.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알킬기가 양쪽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가운데 CO가 이중결합되어 있는 CO가 예, 가서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즉 이중결합되어 있는 CO가 양쪽에 알킬기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탄화수소 계통을 갖다가 같이 이제 붙들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카르보닐기 이렇게 얘기라고 이것을 케톤의 형태 케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카르복시산의 경우가 COOH가 가서 붙는 거예요. 알킬기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O 산소의 양쪽에 알킬기가 이제 붙는 그런 형태고요. 에스테르의 경우가 COO에다가 양쪽에 알킬기라고 하는 것이 붙는 이런 것을 에스테르. 그 다음에 니트로는 NO2에 알킬기가 붙은 거고 아미는 NH2. 그래서 아미노기 이거는 아미노산에 꼭
보면 NH2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민기는 NH2의 알킬기, 술폰산은 SO3H의 이제 알킬기, 방향족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벤젠고리에 가서 벤젠고리를 갖다 이제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구조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예, 지방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탄소와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이제 포화냐 불포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숫자가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이러한 형태로 작용기 혹은 기능기를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또 다른 이제 구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예. 구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예. 탄화수소가 뭐 다양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죠. 예. 삼중 결합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그 포화 결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씩으로만 예, 하나의 결합으로만 이어져 있는 그런 이제 사슬 또는 저렇게 벤젠처럼 고리형 그런 이제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경우 즉 사슬형 구조냐 고리형 구조냐 아니면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느냐 삼중 결합을 하고 있느냐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탄화수소가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식으로는 RH의 형태냐 또는 그 아로마틱 벤젠고리의 형태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OH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탄화수소, 예, 알킬기라고 하는 여기에 가서 이제 붙어 있는 형태. 그래서 탄화수소의 몸뚱아리인 알킬기는 R로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OH가 붙은 거죠. 이 R의 몸뚱아리가 메탄이다. 그러면 메탄에 OH가 붙으면 메탄올, 에탄에 OH가 붙으면 에탄올, 프로판에 OH가 붙으면 프로판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명칭으로는 메탄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이렇게 알코올이라는 표현을 뒤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앞에를 갖다가 이제 그것을 기능기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이 유기화학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실은 그 앞에서 이제 다른 유기화학 시간에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그런 정유의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표현하는데 얘네들은 테르펜계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테르펜계 화합물들은 순수하게 테르펜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도체라든가 거기에 유도체 즉 알코올기가 붙어 있거나 케톤기가 붙어 있거나 또는 알데히드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테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알킬 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알데히드 그렇죠? 알킬 그룹이 있는데다가 CHO가 붙은 거 또는 케톤 예, 케톤의 경우에는 COA 이중 결합이 어디에 양쪽에 알킬 그룹이 R 또 다른 R 플러스 프라임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뭐 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한번 또 다른 이제 구조의 형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카복실 그룹이 어떻고 또는 에스터 그룹이 어떻고 아민기가 어떤 거고 아미노기가 어떤 거고요. 또 할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할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뭐라 할까요? 불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런 것처럼 할로겐족 화합물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할라이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할로겐족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불소, 염소, 브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약자로 보통 표현할 때 그냥 X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조도 한번 이제 잠깐 살펴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프렌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결합물을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모노테르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두 쌍이면 디테르펜. 이게 아이소프렌이 세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세스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들이 죄송합니다. 식물의 정유,
식물에 에센셜 오일은 이제 많이 있고요. 또 예, 테르펜류에는 이제 모노테르펜 뭐 이런 형태가 있고, 로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르펜, 테르펜이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테르펜 계열에 이제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어 간유에 들어가 있는 스퀄렌 이런 것 같은 것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많은 이제 스테로이드로 전환이 되어는 이제 트리테르펜 계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색소, 항산화 성질을 갖다 띠는 색소는 테트라테르펜 계열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뒤에 가면은 이제 테르펜이 하나, 즉 한 쌍의 이소프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경우에 화합물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또 두 쌍이 붙어 있는 경우, 혹은 두 쌍이 아니라 홀수인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 뭐 등등에 대해서 뒤에 와서 잠깐 또 이제 살펴보긴 하겠지만요. 예,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테르펜계 탄화수소는 또, 보통 이제 알코올 같은 데는 잘 녹진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뭐, 향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산화가 되기 쉬운 그런 이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단점으로서는 어떤 이제 수지화가 잘 된다는 이런 단점들도 있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향은 어떤 독특한 향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뭐예요. 향이 오랫동안 날아가고, 그리고, 그 방치돼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끈적끈적하게 된다라든가. 특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향들이 휘발이 되고 남으면 끈적끈적한 이제 수지류 계통이 이제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면 이제 향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소프렌이 두 개가 이제 머리 꼬리로 이제 붙여져서 한 쌍을 이루면은 모노테르펜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모노테르펜의 경우에도 이제 알코올하고 결합이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H를 대표로 하는 알코올하고 결합이 된다라든가, 또는 에스터의 형태를 갖다 띈다라든가, 또는 알데히드의 형태를 갖다 띈다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렇게 이제 산소를 포함하는 화합물 요런 경우에는 알코올에 잘 녹는 그런 또 특징도 있고요. 또 오히려 산소가 그 분자 구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향이 오히려 독특한 우리가 이제 좋은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향을 갖다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테르펜 오일의 경우 이제 어떠한 형태를 갖다 띠느냐에 따라서 알파 피넨이 되든 또는 뭐 이제 캄펜이 되든 알파 테르페네올이 되든 또 베타 피넨이 되든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그런 것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테르펜계 이제 물질이 리날룰, 시트랄 또는 제라니올 또는 시트로넬롤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가 보면은 다 리날룰, 그쵸? 제라니올, 시트로넬롤 이런 것들은 알코올 그룹들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알코올에 잘 녹는 그런 또 특징도 있어요.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에,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르펜계 탄화수소 리모넨에서 카본이 이제 카본의 합성이 레몬그라스 오일 중에 시트랄로부터는 이제 아이오논과 메틸 아이오논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합성이 되는 예,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즉 레몬 오일은 이제 카본 합성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레몬그라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논이라든가 메틸 아이오논 같이, 즉 이렇게 테르펜계 화합물로 되어 있는 향이긴 하지만 거기서 다른 물질을 갖다 분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향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에센셜 오일인데 이거는 라벤더. 저기 보시면은 라벤더라고 써 있죠. 트루 라벤더를 갖다가 이제 뭘로 분석을 한 거냐면은 GCMS. 질량 분석을 갖다가 겸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제 질량 분석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요.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빨간 걸로 여기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성분으로서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성분으로서 리날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하기도 하고요. 리날릴 아세테이트라든가 조금 전에 보셨던 뭐예요? 알코올 유도체의 형태, 테르펜계의 알코올 유도체의 형태의 물질들이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이제 라벤더 오일의 그런 성분들, 예, 성분들을 이렇게 피크로 이제 분석한 이제 요거는 이제 크로마토그램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정유에는 다양한 성분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예. 표로 나타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날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18.6. 그 다음에 또 리날릴 아세테이트.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라벤더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의 차이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리날릴 아세테이트가 48% 정도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도 아까 잠깐 뭐 그 테르펜계 화합물들의 어떤 유도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는 얘기를 드렸었지만 테르페니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18시네올이라든가 예, 테르피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예, 포함하고 있다는 거 한 사례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 드렸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티트리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예, major compounds of tea tree oil이에요. 예, tea tree oil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GCMS라고 하는 걸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요 물질로 테르피네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르펜계 화합물의 알코올 유도체 이러한 뭐 물질이 많게 되고요. 또 감마 테르피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또 많고요. 알파 테르피네올렌, 그렇죠? 알파 테르피놀렌,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알파 테르피넨 이런 물질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테르펜계 화합물의 유도체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뭐 그 이외도 보시면은 뭐 파라시멘이라든가 18시네올이라든가 또 뭐 DL 리모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게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이 단일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의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테르펜계 화합물의 유도체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의 경우는 18시네올이 24.5고 뭐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로즈마리 오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로즈마리 오일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분석을 한 그런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 델타3 카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고요. 캄펜이라든가 캠퍼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로즈마리에.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주니퍼벨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알파피넨, 베타피넨 이것들이 상당량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무슨 피넨 이런 것들이 주니퍼벨이와 같이 약간은 이렇게 침엽수 계통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독특한 향을 갖다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편백. 예. 편백나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피톤치드가 많다고 하는 편백나무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편백나무의 경우에는 DL 리모넨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테르피넨. 역시 편백나무도
침엽수계통, 상호녹수계통이 들어가니까 테르핀 N계열, 알파핀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함량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한 표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사이프러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침엽수 계통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파피넨 38.12, 예, 델타 3 카렌, 뭐 그다음에 DL 리모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 이제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더우드예요. 시더우드는 성분이 또 달라지네요. 그렇죠? 아까처럼 침엽수의 계통에서 또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는 베타 히마치알렌, 예, 또 알파 히마치알렌과 같은 성분들이 있고 또 베타 셀리넨, 아까 거하고 무슨 알파 피넨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더우드, 샌다로드 이런 계통은 이제 약간 이제 활엽수 계통이란 말이에요.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또 다른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이건 이제 파인이에요. 예. 파인. 그래서 이제 파인 소나무죠. 예. 소나무 같은 경우 침엽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죠. 여기 보면은 물론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베타 피넨이라고 하는 피넨 계들이 나오죠. 캄펜도 있고 예. 피페리톤이라든가 베타 오시메네인 뭐 이런 뭐 등등의 물질들이 소나무의 경우, 예, 파인 오일의 경우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사실은 이 정유 에센셜 오일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시간이 또 꽤 경과가 돼서 네,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